자기 개발은 재밌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에요. 그거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숙제야? 오랜만에 Dear My Twins. 되게 어색하네. 음소가 나요. 네. 어떠세요? 성준 PD는 어때요? 딱 그런 거 같아요. 유튜브는 뭔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New Year's New Me 막 이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뭐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한 번 사람 바뀌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살면서 살면 돼. 뭘 막 그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조금씩은 변해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시도해본 것도 있을 거고, 새로 알게 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반면 잊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만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계속 내 안과 밖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의 생각들을 좀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조각 모음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탈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부족한 미싱 피스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려고 해. 그래서 자꾸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안 하던 거를 생각 없이 하려고 갑자기 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하면 좋은 것들, 새해에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이 일을 시작했을까?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까먹어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 이걸 왜 계속해야 되지? 또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 한번 소개해 준 적 있잖아요. 거기에 성공이라는 거는 자신이 뭔가를 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때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취와 성공을 구별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성취는 눈에 보이는 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월급, 뭐 1위, 아니면 구독자 수, 눈에 보이는 왓. 그리고 성공은 깊숙한 내면의 감정이 동기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why라고 부르거든요. 왜 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할 때 그 성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업을 키우거나 경력을 쌓아나가면 우리는 하는 일에, 즉 왓에 자신감이 생긴다. 일이 순조로에 잘 풀린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왜 여정을 시작했는지 잊고 만다. 근데 공감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한다는 느낌이 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다 하고 있나? 이런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자꾸 눈이 딴 데 가요. 저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그 호기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한눈을 막 팔다가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랑 아니면 한눈을 파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자꾸 새로운 걸 해야 될 거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던져버려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내려놔야지 내가 생계를 내려놓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어렵다. 그래서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멈추면 되죠. 그 기준이 왜인 것 같아요? Why? 왜 유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보람되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 거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를 아직 점검해 봤잖아요. 그러면 아마 나뉠 거예요. 아, 내가 좀 변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Y를 못 찾겠어. 그럼 변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나 Y를 찾았어. 아, 난 잘하고 있었구나. 그럼 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야겠다.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유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What,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가는데, 그럼 또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근데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 모습, 그거를 상상해보면 좋아요. 5년 뒤에 난 저렇게 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아요. 이게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소설가 김영하 작가님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창의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노트가 있으시대요. 아, 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야. 자기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그걸 한번 열어보는, 그러면 이게 좀 갈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때는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본인은 뭐 가족여행 할 때도 어디 갈까? 이러면 서로 싸우는데 어디는 절대 가지 말자를 정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보통 그 반대로
보통 반대로 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이제 적어도 좋아요. 내 지금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 혹은 물질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좋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원치 않는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길 원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방향으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5년 뒤에 내 인생이 최고로 불행하다면 최고로 실패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팀원이 하나도 없이 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외롭게. 두 번째는 돈 버느라 쉴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시간을 쫓겨 일하는 거예요. 놀러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지병이 생겨서 병원에 자주 가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네 번째가 살이 찌고 맞는 옷이 없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 못생겨져. 제가 막 엄청 부정적으로 변하고 되게 염세주의적으로 변하고 비판적으로 변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막 그런 모습이면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반대되는 걸 적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되나가 이제 그럼 나와요.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서 일하기 싫으니까 사업 운영을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채널 운영하는 것들, 컨텐츠 기획하는 것, 뭐 우리 팀원들을 꾸리고 있으니까 뭐 리더십 뭐 이런 책을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시간 쫓겨서 일하는 거. 절약을 해야죠. 우선은 그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많이 하면 계속 더 벌어야 돼요. 그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사요. 저는 그만큼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투자 가치가 있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40살 되기 전에 절약을 통해서 자본 소득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야겠죠. 그 돈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될 거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안 변하려면 제 마음 건강을 잘 챙겨야겠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야겠죠. 이런 것들 하면은 막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할지가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만 하면 어떡해, 그쵸? 세 번째는 나의 완벽한 하루를 위한 시간 배터리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살아야겠다, 나 이런 공부도 할 거고 이런 것도 시도해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투자를 안 하면 그건 절대 오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도 내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쵸? 내가 그만큼 거기에다 시간을 썼으니까 버는 거거든요. 혹은 그거를 위한 공부를 했으니까 더 버는 거고,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24시간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거 알아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도 다를 거고,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다를 거고. 그 예전에 방학 계획표 알아요? 어른도 해야 돼요. 그거 왜 어릴 때만 하고 안 한다? 하세요? 그럼요. 저도 한번 그려봐요. 나는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럼 수면 시간은 한 8시간 내가 꼭 채워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일해서는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그럼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나는 몇 시간씩 투자할 건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는 거를 투자할 거예요. 2시간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 내가 그렇게 설정했다는 거는 나는 그만큼 운동에, 내 건강에 그만큼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그려보면 몰라요. 내가 얼마 어디에 투자하는지. 난 건강해질 거야, 나는 이제 몸 좋아질, 막 그렇게 하는데 유튜브는 한 2시간 봐. 그게 뭐예요? 나 올해부터 뭐 이런 거에서 공부할 거야. 나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그거 관련된 책을 읽을 거야. 그래야 그거를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까이 가는 오늘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내가 이걸 얼마나 할 건지 안 정해놨으니까. 지금 당장 바뀐다고 해서 그게 한 달 만에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차곡차곡 매일 조금씩 쌓여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그냥 쭉 흘러가면 잘 몰라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표로 도식화를 좀 해야 돼. 내 눈에 보이게 그 표를 보잖아요. 아, 그럼 난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네 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돈 없어서 시간 없고 막 그러기 싫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죠. 방학 계획표 짜듯이 한번 나의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자기 개발은 재밌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에요. 그거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숙제야. 글 쓰는 것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 글이 너무 재밌어요. 전 그런 것도 있네요. 자기 자신 좀 사랑해야지. 나를 싫어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Dear My 20s는 나를 사랑하는 법으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한 번 틀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서는 실망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왜
못했을까 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건 아닐까? 막상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네 하는 거를 좀 줄여보고 혹은 아니면 다른 걸 해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너지고 다시 하고 무너지고 다시 하고를 계속 해야 돼요. 무너지고 끝이 아니라 저도 루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해요. 아까도 제가 도식화를 해보라고 했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월화에는 요거, 수목에는 요거, 목금에는 요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화가 틀어졌어도 수목에 또 다른 걸 하면 되고 목금에 다른 걸 하면 되고. 그리고 저 지금 제가 운동 2시간 그거 했잖아요. 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내일 갈 거야 하면 돼요. 아프면은 좀 쉬어야죠. 그 넘어지면 좀 잠깐 앉아 있어야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뻘떡뻘떡. 그것도 지금 자기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돼. 아 괜찮을 것 같아. 힘들면 그 아프면 좀 쉴 수도 있지. 또 괜찮아. 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약간 그것도 궁금해요. 뭐요? 자기 합리화랑 자기를 다독이는 거에 차이와 그런 내 모습이 괜찮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기 합리화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러면 멈춰야 되고 자기 합리화는 내 모습이 좋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할 때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그래 좀 넘어질 수 있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는 쉴 수 있어. 다시 일어나자. 좀 쉬고. 그게 필요하죠. 저는 1월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보고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알아보고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인가. 그게 없으면 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작년에 아 나 아무것도 이런 거 없는 거 같네 그런 기분 또 들 거고요. 근데 투자한 만큼 내가 기록해놓고 쌓아놓고 한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 됐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오늘의 Dear My Twenties는 내가 1월 달에 해보면 좋을 것들로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의심이 된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